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의식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의식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닌 가물가물한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이 전체가 우리의 그100% 의식이라며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요거밖에 안 되더라. 5%밖에 안 돼. 5% 이내. 그 다음에 여기 좀 희끄무레한 데 있죠. 그렇죠? 뭔가 있는데 모르겠고. 그런 거 이제 잠재의식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의식이 없으면 그 죽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사람이 살아 있어도 의식이 없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식물인간의 그몸 속에서도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 그럼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식물인간의 T세포가 그 암세포를 찾아가서 그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요?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사실 의식이 있어도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셨는데 지금 뱃속에서는 소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장 속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췌장에서 혹은 십이지장에서 필요한 소화 효소가 생산이 되어서 지금 교묘하게 소화가 되고 있는데 그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처리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모든 유전자의 작동, 그리고 소화현상, 면역현상, 이런 모든 현상은 내 의식과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세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잡수셨냐, 에 따라서 소화 효소의 생산이 달라져야 돼. 어느 효소가 얼마만큼 생산되고 어느 효소가 생산되어야 될지 이걸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내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복잡한 겁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일은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 복잡하고
좋은 거는 우리가 못 해요. 자, 암세포가 어디에 생겨가지고, T세포를 어디로 보내가지고, 어느 순간에 T세포의 그 유전자를 켜가지고, 면역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어느 순간에 죽여야 될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끊임없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심지어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동안에도, 내가 전신마취를 당해서 전혀 의식이 없어도, 그런 일은 아주 희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거는 본래부터 우리 인간이 의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한 생명 유지 활동이, 내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사람마다 각각 다른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서 우리 각 개인에게 딱 맞도록 그런 생명 유지 활동을 해주는 의식은, 나의 의식은 뭐예요? 아니죠. 그거는 누구의 의식이라 해야 돼요? 그거는 전지전능 차원의 초인간적 차원의 의식이라 해야 돼요. 나의 의식은 인간적이다. 아시겠죠? 나의 의식은 인간적이다. 어쩌냐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용서는 무슨적 용서야? 인간적 용서. 하늘의 용서는 놀랍게도 내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변화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내가 용서를 해도 그 나를 배신한 상대방이 더 이상 증오스럽지도 않고,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내가 그 사단의 그 지배로부터 해방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영적 경험, 내 무의식에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 그래서 이 무의식, 이 95%의 무의식에는 우리가 내 의식으로 저기 들어가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초인간적인 영의 차원. 그 영의 차원은 두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영, 즉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쪽에는 뭐예요? 사단의 영, 그건 조건적인 영, 그것은 이기심, 욕심의 영. 그것이 내 무의식 95%의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무의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단의 영도 있어. 그것이 내 무의식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 95%의 의식마저도 조건적이라면 이 무의식은 누구 세상이요? 사단의 세상. 그런데 내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서, 조건적인 사랑이란 것은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왜? 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으려는 욕심이요. 그렇죠? 왜? 너 내 말 들어야 내가 잘 봐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줄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질 하는 거예요? 그게 갑질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부려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야, 그래, 이 새끼야, 뭐, 이럴수록,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갑질을 하기 위하여 원하는 게 뭐예요? 권력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고. 왜? 권력하고 돈하고 있으면 갑질할 수 있어. 와, 내가 취직시켜서 돈 주고, 말 안 들으면 자르고. 네.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갑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을질을 하셔.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혀 우리 생각과는 상반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전혀 이기적이 아닌, 전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전혀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인, 그런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95% 속에서 그런 생명 유지 작용을 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 5% 의식이 자꾸만 조건적이 되면 여기 95%에서 활동하던 사망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생명이, 하나님의 의식,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자꾸 여기서 뭐요? 자꾸 조건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무의식은 점점 조건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이기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욕심으로 채워지겠죠. 그렇죠? 욕심으로 점점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아, 이타적인 마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점점 밀려서 어떻게 밀려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나의 무의식이 점점 아, 조건적인 것으로 채워진다. 여러분,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차를 타고 나가다가 길에 세워놓은 다른 차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이 백미러끼리 딱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다행히 저 차는 백미러가 어떻게 접혀가지고 괜찮은데 상대방 차는 이게 반대편으로 안 접히는 쪽이니까 그건 이제 깨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게 저녁 8시 반쯤 어둡고 보이지도 않고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단은 저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뭘? 그러나 하나님은 저보고 뭐라 그래요? 상고야. 아, 그냥 가면 어떡해? 응? 그러면 이제 제가 세워서 쪽지를 남기고 갔는데 그 한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쪽지를 남겼다면, 그거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네. 내가 벌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라고 생각한 것이, 즉, 그것은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더 큰 죄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벌 받을까봐, 천국에 못 갈까봐, 지옥 갈까봐, 네. 내가 착하게, 이거는 하나님 자체를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게 근본적으로 죄야, 그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나는 자꾸 조건적으로 보고,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제가 쪽지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쪽지 남기고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아이, 마, 이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건 위선이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는 왜 쪽지를 남겼겠습니까? 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아직 그만큼은 제가 무조건적이 되지는 못했어요. 에이? 그렇지. 예. 예. 내가 쪽지를 안 남기고 가면 나는 누구 말을 들어버린 거요? 사단 말을 들어버린 거야. 사단, 그러면 사단 말을 들어버리면 사단이 내 무의식에 들어올 틈을 뭐요? 더 많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던 생명, 하나님의 조건, 무조건적 사랑은 얼마만큼 쫓겨 뭐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쪽지를 안 남겼다고 하나님이 상구 이놈, 네가 그래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야? 이런 분은 하나님 그런 분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예. 그래서 내 무의식 때문에 내 무의식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입에서 나쁜 욕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나쁜 말이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95%의 무의식 속에 상당히 조건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함이. 그래서 절대로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욕이 입에서 나오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무의식을 내가 보호해야지.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을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는 거.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남을 무조건 의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은 내 무의식을 나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의식을 돌보면서 결국 이 무의식이 있는 곳에 누가 있으니까 생명의 하나님, 내 유전자를 다 그 며칠기 노란색 물질을 뗐다 붙였다 하시고 필요한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하시고 이렇게 미묘한 조절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그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병이라는 것이 사실상 뭐냐 하면, 그런 부정적이던 나 자신. 그래서 여기에 사단이 95%에 무의식에 사단이 꽉 차 있으면, 입 벌릴 때마다 무슨적 말이 튀어나와. 부정적입니다. 입만 벌리면 부정적.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봐야 돼.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와. 그래서, 입만 벌리면 무슨 말이 나와요? 죽겠다. 짜증난다. 밉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이 특히 혼자 방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생각해도 자꾸 안 낫겠다는 생각, 나는 안 날 거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걸 무슨 예감이라 그래요? 불길한 예감. 그런 예감. 이런 거는 다 누가 들어와서 넣어주는 생각이요? 그건 영이 들어와서 예감을 줍니다. 예감. 그래서 악령들은 항상 부정적인 예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 근거도 없어. 그 예감이, 그런 부정적 예감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를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웃는 연습을 하든지, 성경절을 줄줄 한번 외워보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한번 외워보든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원해서 내 저 95%를 보호해야 돼요. 그냥 사단이 주는 그냥 그 감,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입으로, 그래서 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아. 아시겠죠? 그래서 입으로 해버리면 나는 그 사단이 주는 부정적 생각을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드리기로 했다는 것을 입으로 했을 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내 입에 무엇을, 재갈을 매기라. 사단이 너들을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시키거든. 입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 저는 그거 말이 합니다. 저라고 부정적인 말이 안 튀어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긍정적인 쪽을 추구.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투병 생활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영적 투쟁이라고 그래요. 결국 내 95%의 무의식 속에서는 항상 이 악령과 성령이 싸우고 있어요. 예빈이 마음속에서도 그렇지? 그럼 다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래. 사도 바울. 그래서 이상구 박사처럼 훌륭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투쟁을 뭐예요? 열심히 하는 그 차이야. 내가 투쟁을 하느냐? 그저 내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내가 인식하지도 않아. 아, 이것도 사단이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려구나.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뱉어버려. 그것보다 저는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아, 그런데 그러면 튀어나오는 순간, 나오려고 하는 순간마다 아,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는 왜 그게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은 이러면 안 되잖아. 할 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그게 금방 느껴져요. 하나님이 상고야, 그건 아니잖아. 아. 자, 그럴 때 내가 내 유전자를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정말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느낌대로 그냥 악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안 할 것 같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 할 때 그건 맨날 거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 내면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항상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은 못 봐도 누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까? 예? 네? 자, 누구는 확실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단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볼 때도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 그 말을 하지 말자. 입을 뭐예요? 다물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기쁘실 거고 누구는 김셀 거요? 사단은 김셀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그러한 이 인간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 예빈이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것이 사단이 봐도 확실히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단 보고 뭐라 그래요? 자, 너 좀 비켜라 이제. 나는 예빈이를 도와 뭐요? 줄 수 있어. 네가 봐도 예빈이는 항상 뭐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 그러다가도 뭐요? 기도하고 또 긍정적으로 미워하려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예빈이의 T세포에 그 변질되어 있는 그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빈이의 T세포는 더 이상 예빈이의 췌장을 공격하지 뭐예요?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생산이 회복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주사 안 맞아도 되고 그래서
당뇨병은 놔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기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영적 투쟁에서 그 치유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우치는 거. 아시겠죠? 야, 하늘에 용서가 있고 땅에 용서가 있구나. 나는 아직도 땅의 용서는 해봤지만은 하늘의 용서는 해본 일이 없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지난 강의 시간에 들었다면 여러분 정말 생명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지금까지 땅의 용서밖에 몰랐습니다. 오늘 박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용서를 알게 되고 나니까 정말 그런 용서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감옥이 있는데 누구누구.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뭐예요? 생각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로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기도하신 분은 아직도 계속 뭐예요? 하늘의 용서, 성령의 도우심을 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늘로서 끝날지도 않을 거고 또 하나님 하늘의 용서 누구누구를 하늘의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사단이 또 내일 모레쯤 또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도 또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사단아 비켜. 그 사람을 정말 끝까지 증오하고 있고 내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분이 풀리고, 예. 네. 정말, 미운 증오심이 사라지고, 예. 네. 한국 여자라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시어머니가 참 많죠.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들이, 가끔 가다가 독한 말 한마디씩 그냥 내 가슴에 어떻게, 확 박을 때, 그것이 그냥 평생 가잖아요. 그 평생 가면 안 되거든. 그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수를 뽑아주고, 그렇게 되면 그 시어머니가 오히려 뭐요? 그런 말만, 그런 부정적인 말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어머니가 불쌍하잖아. 사단의 지배하에서 철저히. 그래서, 그러고 보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늘의 용서를 맛볼 수 있었던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여러분의 일생 동안 자꾸 하나님 쪽으로만 가고 싶어져.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투병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무의식을 우리가 새롭게 갈아치우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 보셨죠? 그렇죠? 자, 그거 어디에 있어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 예? 내 잔이 뭐예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크,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무슨 소리일까? 이것이 무의식의 잔입니다. 아시겠죠? 무의식의 잔. 무의식의 무엇으로 넘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그게 물로서도 상징이 됩니다. 불 같은 성령 또는 성령의 물로 씻는다. 그래서 이 물로 상징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넘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다윗이 이렇게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랬는지. 자, 한번 짤막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끝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 이 목자라는 뜻이 뭐예요? 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자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대장이시니 여호와는 나를 뭐요? 이끄시는 지도자시니 이렇게 되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목자라는 말의 진짜 뜻은 뭐예요? 지도자니, 뭐, 이런 대장이니, 이런 뜻이 아니고, 목자는 뭐예요? 돌본다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목자가 양은요,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저 풀 뜯는 일. 그 다음 뭐예요? 앉아서 쉬는 일. 낮잠 자는 일. 그밖에 못해. 양들은 어리버리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무슨 풀을 먹이고 어디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고 어디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할 건 그 목자가 뭐요? 따라서 양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셔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는 20편 23편은 누가 쓴 노래예요? 다윗이 쓴 노래. 다윗이 본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어. 목자가 양을 뭐예요? 돌보고 섬긴다는 것을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양이 뭐예요? 상전이야. 양이 필요한 것은 다 갖다 뭐예요? 대령해야 돼요.
양 같은 걸 하도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하나 시켜 먹을 게 없어.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이 양을 목자로서 옛날에 양을 위하여 얼마나 양을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양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내 목자다. 이 목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둔 나 양은 부족한 게 없다. 목자치고는 뭐요?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알고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가 부족한 게 뭐 있겠노? 이런 말이에요. 누가 목자인데? 그거는 예빈이가 박사님이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뭐 또 다른 누구한테 배우겠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딱 맞춰서 이거를 살짝 변형시켜 보세요. 그게 돼야 돼. 그거 참 쉬운 건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나의 주치의시니. 이제 나한테 부족한 거 뭐요? 없다 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그만큼 안 느꼈다. 아직도. 근데 여러분 중에 제가 일부 세미나에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마다 자기 병은 예외일 것 같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기 병은 이 뉴 스타트에서 치유되지, 뭐요? 않을 것 같은 그런 희한한, 뭐요? 그 부정적 생각. 그거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단이 다 넣어주는 말입니다. 그거하고 그걸 극복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고 유전자를 다 관할하시는 분인데 모든 질병은 어떤 질병이든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건데 하나님이 어떤 병이라도 어떤 유전자로 다 회복시킨다면 병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뉴스타트로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극복해버려야 돼요. 왜? 그런 게 무의식 속에 내 병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사단이 주는 부정적 그런 예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시니 나는 환자로서 이제는 뭐요?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 환자들은 다 의심이 많아가지고 미국에서는 절대 안 하는 짓들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병원 수입이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아산병원에 가서 뭔가 찜찜하다. 삼성병원에 다시 가보자. 여기도 뭔가 찜찜하다. 서울대병원. 이래서 동일한 환자들이 막 병원을 돌아다녀. 아시겠죠?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심이 없어져. 우린 참 의심이 많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한 번 고생하면 될 것을 뭐요? 세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뭐 세 번 피를 뽑고 세 번 CT를 찍고 이게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러니까 주치의를 신뢰를 뭐예요?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만풍 놓으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의 유전자까지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주체이시니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이제는 뭐요? 없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그가 나를 그러니까 그가 나를 내가 그를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그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님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면 여기가 자리가 더 폭신하고 좋겠네. 여기 좀 누워서 쉬시죠. 자, 여기 오시면, 여기 풀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럼 양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가? 여기 풀이 더 좋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회장님이 쉴만한 데를 찾아다니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해요? 비서가 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요? 비서고 나는 누구다? 나는 회장님이야. 다윗은 그런 정신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배고프니까 빨리 밥 내, 뭐요? 밥 줘야지요! 이런 명령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부님은 명령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우리 두경석 씨 같죠? 그렇죠? 예. 우리 두경석 씨 아버님은 명령을 많이, 예. 듣고 잘 복종해. 네. 자, 그러면서 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와, 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내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 막혀지고, 말입니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상구 박사라는 가문이 있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의 뭐요? 이름을 봐서라도 너희들이 잘 처신을 해라. 자,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인 말을 할 때는 이상구 박사가
아이들 보고 아빠 얼굴에 똥칠하지 마 이런 말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요? 체면 잘 지켜. 그거 뭐 별로 좋은 말은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은 성품이라니.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양님들을 무슨 길로? 의의 길.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옳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옳고 그르다는 게 뭐 무슨 차이일까요? 무엇은 그르고 무엇은 옳다고 말하는 게 성경일까? 여러분 다 아는 답인데. 성경에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거야. 그 옳다는 것 자체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틀렸다는 건 뭐예요? 조건적 사랑.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틀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참 놀라운 얘기죠. 도무지 성경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180도로 다른 그런 하나님께 옳은 길로 무조건적 사랑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용서 못할 그 자식을 어떻게 드디어 뭐예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다. 무슨 용서? 땅의 용서, 하늘의 용서. 하늘. 그게 하나님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무조건적 사랑의 길로. 그럼, 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치고 하나님을 목자로 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예, 외부적으로는 풀 좋은 데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찾아서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내면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조건적 사랑을 없애고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죠. 그러면서 자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또 나를 보니까 뭐예요? 조건적으로 또 넘어갔어. 사단이 또 누구를 시켜가지고 나를 배신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뭐예요? 분노와 증오심으로 이렇게 나를 분노와 증오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렇죠? 분노와 증오에 빠지면 나는 사망 속에 빠지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노와 증오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뭐요? 않는다. 그 이유는 왜? 않는 것은 주께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내가 또 분노하고 증오했다. 너무 새끼 두고 보자.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 왜 내 시킨 대로 안 해? 용서해야지, 자식아.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나 떠날 거야. 이런 분이 뭐예요? 아니란 거야. 하나님은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사단의 함정에 다시 빠지면 하나님은
그래도 떠나지 않고 내가 원한다면 다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함정으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함정으로부터 꺼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떠날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요?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응?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죠? 긴 막대기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그래서 긴 막대기는 뭐 하는 데 써요? 뭐 못된 양을 때리는 데 써요? 절대로 안 돼. 그거는 늑대나 여우나 이런 것들 어때?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막대기가 나를 뭐요? 안위하게 내 마음을 놓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편 23편을 쭉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이렇게 묵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을 뭘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암 걸린 양, 그다음에 하나님을 뭐예요? 주치로 삼아서 이걸 쭉 사실 뉴스타트가 이 시편 23편을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여러분이 지금 푸른 초장에 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왜? 밥 사 먹으면 풀밖에 없잖아. 쉴 만한 물가는 뭐예요? 쉴 만한 물가는 뭐예요? 여기 뭐 저기 계곡에 물 흐른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쉴 만한 물가는 뭐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말씀의 물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그 물가에 여러분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목자님께서 여러분을 이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 눈에 다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 보이면 다 은혜로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75세로서 이 정도로 싱싱하고 건강한 것이 그냥 뭐, 제 뭐 냉장고에 뭐 숨겨놓고 특별한 거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여 냉장고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먹는 거 꼭 같이 먹고. 그러나, 뭐가 좀 달라? 예, 네, 영적 투쟁. 그 눈에 보이지 않아. 그 하나님의, 예. 네. 그래서 맨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요. 맨날 여러분을 이 좋은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렇죠? 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 없다고 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주께서 내게 뭐요?
상을 베푸죠. 야, 다윗은 배짱도 좋아. 그렇죠? 누가 상철인데? 누가 누구에게 상차려 준대요? 주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상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밥상을 지금 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맛있게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음 항암 치료 또 그걸 받아야 되나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지옥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항암 치료가 완전한 치유를 보장해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한 주사약이 내 몸에 들어가면 아마 온 만신이 막 고통스러워. 그보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속에는 무슨 주사가 들어가? 생명수의 주사가 들어가고 있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이 기름도 성령이라는 상징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랐다. 그러면 머리도 매끈매끈해 보이고 윤이 보기에도 좋지만 또 어떤 게 있어요? 기름에는 항상 향이 납니다. 그렇죠? 좋은 향. 그래서 내 머리가 정말 윤이 나고 내 머리에서 향내가 난다. 그래서 그걸 유향이라 그러죠. 그렇죠? 기름의 향.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내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뀐다. 나의 95%의 무의식이 점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니, 그러니, 그러니 내 뭐요? 잔이 넘칩니다. 내 마음의 잔이 성령께서 좋은 걸로 부어주신 이게 막 이제 채울 데가 없어서 뭐예요? 넘쳐 흐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갈 생각이 뭐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 어디를 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너 다른데 가면 혼날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기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는 여러분 양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